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가 12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장은 14년 동안 하던 인쇄소 문을 두 달 전에 닫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소상공인 지원대출, 빚이란 빚은 다 끌어다 썼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2억 원입니다. 35년째 남대문에서 옷장사를 하는 사장도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두 차례 신용대출로 6천만 원을 끌었었고 마이너스 통장은 이미 한도가 다 찼습니다. 세 곳 이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지난해 말 기준 126만 명. 1년 사이 20만 명이 늘었습니다. 대출 금액만 500조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은 이자 갚을 돈도 없어서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긴급자금, 그러죠? 코로나 자금을 18세부터 1억을 균등하게 모든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랬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코로나가 뭐 그렇게 오래 가겠냐? 그 뭐 때문에 1억이 필요하냐? 이랬겠죠? 이거 1,200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 아니 뭐 장사하는 사람만 피해보는 줄 알아요? 직장에서 쫓겨나온 사람, 뭐 대한항공 다니다가 비행기 조종사도 놀게 되고, 뭐 스튜디오에서도 놀게 되고, 비행기가 많이 안 움직이니까, 뭐 이런 공장에서 나가봐, 뭐 회사에서 나가, 뭐 이런 사람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 18세 이상 1억을 주게 되면, 보통 자녀 18세 이상 3명만 데리고 있으면 집안에 한 5억이 들어와. 이런 정세를 미리 내다보고 국민들이 아비규환이 안 되도록 공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알겠죠? 1억씩 주는 이런 자금은 2천조 정도는 적각 줘야 되니까 뭐 미적미적하고 주는 거 아니야. 적각 국민들 통장에 탁 찍혀야 되니까 이거는 양적 완화로 간단해. 국가에서는 무이자로 국민들한테 이 이자 안 내게 해주겠다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니 개인들 100조를 안 내게 해주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돈 찍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놀아주겠다는데 뭐 인플레가 생겨요? 죄송합니다. 달러하고 한국 돈은 아무리 찍어도 인플레가 안 생겨요. 왜? 이게 휴전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휴전선이 있는 나라에는 돈만 찍어내도 그러면 돈이 인플레가 안 생겨. 왜 그러냐? 돈이 지하실로 다 들어가. 5만 원짜리 찍어주죠. 5만 원짜리가 행방불명이야. 돌아다니지도 않아? 그저 은행에서 나가면 어디로 숨어버려. 인플레 생길까? 인플레 생겨요?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게 경기는 살아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보다. 에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플레이션이 문제점을 내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나 에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은 약간 있어줘야 경기가 활성화돼. 그래 안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펌프에 물을 붓는데 바싹 마른 펌프에 숟가락으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 숟가락씩 넣어. 그럼 맨날 져서 헛일만 하고 있는 거야. 경제 안 살아. 무슨지 알죠? 그냥 대하로 가져와서 그냥 한 바가지 그냥 펌프 마른 펌프에다 왕창 부어가지고 디리따 흔들면은 디리따가 어디 나라 말이야 이게. 나는 경상도 사나이니까 나기는 서울에서 났는데 자라기를 진주에서 자라나니까 디리따가 뭐 경상도 말인지 서울 말인지 모르겠네. 디리따 저음에는 그냥 물이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숟가락 흔들어봐 또 한 숟가락 이게 정부 정책이에요. 뭐 코로나 자금을 뭐 100만 원 미만 몇십만 원 40만 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서 밥 사 먹고 술 먹어버려. 아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도움이 되려면 지속적인 1억 150만 원
이런 걸 영구적으로 줄 때는 국민들이 계획을 세워. 야, 내 직장에서 나가면 아, 막 걱정 없다. 생활비는 매달 들어오니까.